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사랑의 온도탑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목표치를 넘기며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13년 연속 목표액을 채우며 100도를 넘기고 있지만 개인 기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돕는 청주의 한 아동센터. 이 센터는 시설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사랑의 열매 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보조금 갖고는 난방비가 사실 좀 이렇게 한 번만 넣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넣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모금에서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목표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아직 마감까지는 10여일 정도 남았지만 이번 겨울 충북의 사랑의 온도탑은 벌써 100도를 훌쩍 뛰어넘은 168.5도까지 올랐습니다. 모금 목표액인 95억 5천만 원보다 65억 원이 더 많은 160억 원의 정성이 모였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온도탑 100도의 달성이 어려워 보였지만 기업의 거액 기부가 잇따르면서 올해도 목표액 초과 달성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개인 기부입니다. 모금액 가운데 개인 기부 비율은 15%에 그쳤지만 기업 기부율은 85%로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개인 기부도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 개인 기부를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젊은 층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쉬운 기부 참여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QR코드라고 해서 QR코드만 이렇게 본인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면 바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경제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모금한 성금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소외계층 등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